신규 선생님들이 2월 달에 발령받아서 막 그러면 2월 달에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습니다. 그러다가 2월 25일쯤 돼서 어? 심지어 담임까지? 이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와. 그러니까 그렇게 신규는 1년 버티시면 돼. 12월까지 잘 버티셔서 그 내년에 오늘 공부한 거 정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. 그죠? 심오하지 않아요.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놓으셔라. 잘 놀아야 돼. 고농도 휴식이야. 저는 고농도 휴식이라서 교직의 스트레스가 워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고농도로 잘 쉬어야 돼. 집에서 누워있는 거로 안 돼. 택도 없어. 저처럼 동유럽 9박 10일. 또 1월 달에 발칸 11박 12일. 홍콩 마카오 다녀왔고 우리 이렇게 쉬셔야 돼. 그래야 딴짓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요. 11월까지 잘 버티세요. 중학교 1학년 자유학 이제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답이 없겠죠. 생활 기록도 이렇게 적어. 뭐 했다라고만 적어주시면 잘했다 못했다 쓰자. 왜?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 것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활기록부 세트에 몇 자까지 적어줄 수 있다. 생활기록부 세트에 자기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. 1500자 땡. 땡. 1500바이트. 고상입니다. 네. 이 교사에게 사실은 최고의 권력은 1500자예요. 1500바이트, 750자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내 안에 무기가 뭔지 몰라. 저 우리 애들은 생활기록 이렇게 써주니까 애들이 미칠라고 해요. 그리고 저는 정기고사 볼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. 가정통신문. 거기다 이렇게 딱 한 줄.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. 그 생활기록부를 보내줘요.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거든. 중간고사에서 이렇게. 기말고사에서 애들이 수행평가 했다니까 애들이 성적은 비교하지 않아도 저 쫑알쫑알을 서로 비교. 또 다섯 줄? 이씨, 난 한 줄도 없네. 스스로 비교해서 기죽어. 추천서는 누가 써주는 거예요? 교사들이 장관상을 받든지 교육감상을 받든지 교육장상을 받든지 추천서 누가 써줘? 누가 써줘? 자기가 쓰지.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예요? 니네 자신이 쓰는 거야. 선생님은 뭐만 써줘? 마지막 한 줄. 같이 읽어보실까요? 교사는 딱 한 줄만 써주면 돼. 학생의 얘기. 같이 읽어보시면 돼. 시작! 인생의 감정. 네. 그리고 미술에다가 바꾸면 돼. 체육학도. 건축학도 바꿔주면 되는 거죠.